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SK 이노베이션이요. SK 이노베이션이요. 네. 자, 매수 가격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네. 17만 9천원인데요. 17만 9천 원에 비중은요? 10%요. 10%. 네. 얼마 전에 사셨네요? 며칠 전에 샀는데 사자마자 떨어지네요. 왜 사신 건가요? 예, SK 이노베이션은 혹시? 이거는 네. 저기 정유주 아니에요? 정유주. 2차전지도 들어가고 정유주도 들어가고 그래요? 정유주. 예, 네, 맞죠. 정유주죠. 2차전지 쪽도 원래 기본적인 사업 부분이 정유회사예요. SK 이노베이션은 원래 정유회사입니다. 사고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한번 네. 유가 올라간다고 해서 사셨어요? 사봤더니 네네네 맞아요. 유가 올라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자, 저도 지금 잠깐 찾아보고 있거든요. 예, 유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그 유가인데요. 유가가 지금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라고 해서 WTI라는 유가예요. 이게 지금 배럴당 87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전체 흐름을 보면은 많이 올라갔죠. 그쵸? 네, 그러네요.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간다라고 들어서 사신 거죠. 보고서 사신 건 아니죠. 보고는 안 하고요. 이렇게 TV에서 뉴스에 아, 나오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하는데 이런 거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죠.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잘안 사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정유회사들은 실적이 좋아져요. 그런데 네. 이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 있네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SK 이노베이션은 뭐 2차전지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2차전지 쪽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회사의 사업은 정유회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정유주가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정유주도 올라가는 거 맞는데 일단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유가가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올라갈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유주 근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 산에 갔는데 이제 다리가 있어.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약간 좀 불안불안하다게 느껴진다면 나는 지금 건너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무섭잖아요. 그럼 처음 지켜보겠죠. 누군가가 걸어가는 걸 먼저 확인하고 안전하다는 상황이 눈에 보이면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유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유가가 지금 중국이 경제가 좀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중국이 경제가 좀 불안한데 여기서 소비가 둔화가 되면 유가는 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때 SK 이노베이션은 다른 게 S오일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S오일이라는 회사 주가를 보면은 이 기업은 주가가 좀더잘 올라오고 있죠. 그죠? 얘는 지금 그래도 그나마 좀잘 버티고 이것만 안 있어. 올라가고 다른 건다잘 올라가는 것 다른 같더라고요. 건 다가 아니라 S오일하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GS 얘네는요. 이익을 계산하는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초기에 유가가 올라갈 때는 S오일이 이익이 가장 커요. 그래서 보통 이때는 S오일 쪽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정유주를 접근한다면. 일단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수한 가격 괜찮고, 유가는 지금 어쨌든 올라갔으니까 이익은 분명히 늘어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조금 시간적으로 앞에서 제가 그 시황도 설명했죠.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지금은. 요거 기다리시면 나중에 19만 원 정도라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조거는 올라오면 19만 원 정도에서 지금 좀 참았다가 올라왔을 때 정리만 잘하고 나오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그럼 같아요. 추가 매수 같은 건 하지 말고요. 아, 하지 마세요. 뭘 추가 매수를 또 해요. 추가 매수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욕심. 욕심 내면 거의 뭐예요? 안 돼요, 잘.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요거서는 요거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